지난 시간에 SNS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예고를 했어요. 제가 안주원님 그 유튜브 보고서 막 무릎을 치면서 맞다, 맞다. 또 반성도 많이 했어요. 나름 저도 SNS 잘하는데 항상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저는 사실 카카오 스토리를 개인적으로 포기했거든요. 왜냐면 SNS가 워낙 많으니까 맞죠, 맞아요, 네. 선별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가 핫했었는데 뭐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데 핫하니까 글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안주원님 이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다, 어른들은. 카카오 스토리를 열심히 해라. 네, 나 맞아요. 거기서 띵 맞았어요. 제일 많이 하죠. 맞아요, 맞다. 맞아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그 SNS를 일단 해야 되는 이유부터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SNS에 올린 그 게시물들은 안주원이 잠자는 순간에도 안주원이란 사람을 홍보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 제가 잠자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제 SNS를 와서 저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분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SNS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카카오톡과 카카오 스토리를 제일 많이 강조를 해요. 이제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 고객이라든지 DB 고객같이 저와 접점이 없는 고객분들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랑 전화 끊고 나고 나면은 안주원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하는 게 카카오톡을 등록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카카오톡과 연동이 돼 있는 카카오 스토리를 분명히 볼 거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분들 봤어요. 막그 카카오톡 프로필에 영업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뭐 인생 뭐 같다 막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막 중국 관련 노래 부정적인 얘기 보면은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올렸을 때 내가 고객이라고 치면은 만나기 전부터 신뢰감을 잃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영업하는 사람들은 공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보일 수 있는 모습들 또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업로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 이거 정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SNS 저도 강의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절대 올리지 말라고. 특히 영업인들이. 나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야.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야. 할수 있다. 나 해낼 수 있다. 이걸 뭐 이겨내겠다. 안 된다는 뜻이거든, 이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 거야. 식당을 가는데 우리는 맛있을 수 있다. 그러네요. 우리 누가 시켰어? 우리가 맛있을 수 있다. 똑같은 거 네. 아니에요. SNS 어떻게 보면 전단지 그렇죠. 같은 건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착각하는 거야. SNS를 내 개인적인 무슨 뭐 소통의 도구로 생각, 그건 따로 하시고, 부캐로 그렇죠, 그렇죠. 하시고, 네. 영업용으로 쓰는 SNS에 절대 그런 걸 올리면 안 되죠. 네. 제가 또 감동받았던 건, 야, 이거 내가도 다음에 강의에 써먹고 싶어요. 본인의 브랜드, 스펙을 올리는 거는 영업을 잘해서도 있지만 나는 그 안주원님의 얘기 중에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더라고, 네,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6시 반에 출근하는 모습을 매일 찍는 거야, 매일. 맞아요, 맞아요. 6시 반 출근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매일 그 시간에 올리는 거야. 네.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SNS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동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피드를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나도 남들과 똑같이 소소한 뭐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전문적인 모습도 브랜딩할 수 있지만 성실한 모습들을 브랜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SNS가 기승전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좀 젊은 친구들이 보험업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카 사진 막 올라오고 막 이게 명품시계 올라오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승전, 열심히 남들보다 몇 배나 더 치열하게 살아온 과정 끝에 그렇지. 뭔가 나에게 주는 보상이 돼야 되는데 좀 기승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워낙 또 해서. 사기도 많고. 그쵸, 직급 그쵸. 다니면서 가짜 짝퉁 과정이 없으니까 질투하기도 더 쉬운 거죠. 아 그렇겠다 그렇겠다 네. 아 과정이 없으니까 질투하지 그렇지 결과만 보여주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에서 분담도 안 가죠 왜저 친구는 그러면 뭔가 좋은 환경이 있었겠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아요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가 또 전반 방송에서 우리 어려운 환경에 대해 여쭤봤던 것도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금수저 같고 외모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오해를 네. 좀. 살짝 네. 나왔고, 뭐. 저도 뭐 네. 아니, 강남에 살았습니다. 강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따라왔는데 저희 집만 반지하였습니다. 이게 더 힘들었거든 사실. 친구들은 다. 네네.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놀았어요. 친구가 없이 혼자 책 보고 읽고 소리 내서 읽고 혼자 녹음하고 뭐 이게 이제 아나운서가 됐던 저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아. 공감을 합니다. 다시 이제 SNS로 돌아와서 또 이 팁 제가 너무 공감한 팁이 있어서 그래요. 고객님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상품 번거를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고객에게 상담해 갖고 도와줬던 그런 거를 이제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고 네. 누구를 즐겨찾게 하냐는 거죠. 그죠?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 고객 입장에서 돈이 나가는 이야기가 있고 또 네. 돈이 들어오는 이야기가 그렇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은 그러니까 무형의 상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 상품 브로셔를 가끔 올리시는 영업사원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거를 아무리 보더라도 고객분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영업하는구나라고 약간 치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아니라 고객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전문성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과정들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고객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주자주 비추다 보면은 고객들 네네. 입장에서 정말 전문가구나라고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요. 영업사원들이.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나를 브랜딩하는 거죠. 상품이 그렇죠. 브랜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브랜딩을 해야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스토리가 진짜 중요한 게 저도 오늘 그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사람 다 해요. 그렇죠. 카카오 스토리는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카카오톡이 최적화되어 있는 게 카카오 스토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 고객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뭔가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으면 어쨌든 뭐 내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내가 뜨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카카오 스토리를 살짝 던지면 한 번이라도 눌러보면 거기에 이 사람의 프로필, 이 사람의 살아온 게 쫙 뜨니까 네, 맞아요. 굳이 내가 구구절절절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요. 뭐 저는 몇 년 했고요. 뭐 이런 걸 할 필요 없이 거기에 내 명함이 되고 맞아요. 프로필이 되니까 네. 카카오 스토리가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네.